J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상월 선언을 찾아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가수들의 공연으로 상월 선언을 찾은 외부 대중들의 어깨가 들썩였고 아홉 스님의 무사 회합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BTN 개국 25주년 연속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입니다. 진우 스님은 BTN이 현대인들의 불안한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천 만불사 조실이자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던 만우당 봉주대종사 분향소에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영결식에서 추모 공연을 감행해 새로운 불교 장례 문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불교계 국제 구호단체의 새해 사업 계획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다섯 번째, 나누울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빈곤 문맹 퇴치와 아동 보호에 힘쓰는 나누울이의 올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NGO인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시엠립에 아동센터를 연 지 15년이 됐습니다. 교육과 직업훈련, 의료 지원 사업 등을 펼치며 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썼습니다. 불교계 학자와 활동가들이 불법 홍보의 전문성과 대중화를 기치로 21세기 불교 포럼을 창립합니다. 대중 강연과 무진 학술상 시행 등을 통해 친진 학자 양성과 인문학 발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상월 선언을 찾아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가수들의 공연으로 상월 선언을 찾은 외호 대중들의 어깨가 들썩였는데요. 참석자들은 아홉 스님의 무사 회향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정준호 기자입니다. 비티엔 불교 라디오 울림 공개 방송 힘내세요 상월 선언에 막이 오르자 선언을 찾았던 불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대표 불자 가수 김은국과 BTN 김미진 아나운서가 진행한 공개 방송의 문은 노래하는 스님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 스님이 열었습니다. 이날 싱어송라이터 한소민, 포크그룹 자전거 탄 풍경의 멤버이자 BTN 불교 라디오 울림 진행자 송봉주 DJ, 잃어버린 우산 등으로 유명한 불자 가수 우순실, BTN 오늘은 좋은 날 MC이자 노래하는 수행자 정율 스님 등 막강한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정진 중인 스님들을 외호하기 위해 상월 선언을 찾은 불자들은 뜻밖의 공개 방송에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한국 불교가 더욱더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들 오셔서 우리 스님들 동안고 회향할 때까지 열심히 우리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김은국 가수도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불자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오늘 날이더라고요. 진행을 맡은 가수 김은국 씨가 갑작스럽게 들어온 노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며 신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자 공개방송에 참석한 조계사 부주지 원병 스님과 봉은사, 연불사, 법륜사 사부대중도 함께 즐겼습니다. 9년 동안 문화공양주를 자처하며 찬불가를 널리 전하고 있는 자명 스님은 한국 불교 발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무문관 수행을 하고 있는 아홉 스님들의 무타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문화를 매개로 해서 중생의 영혼을 부르게, 정신을 부르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문화공양주 소임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월 선언 방부에 들어 계시는 아홉 분의 스님들 추운 겨울날 건강하시고 무탈하게 회향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안과 해제 열흘을 앞두고 진행된 BTN 불교 라디오 울림 공개 방송에 스님들을 외호하고 있는 사부대중들의 피로감이 덜어졌습니다. 동안과 해제 일주일 전인 오는 30일부터 천막 정진 회향 때까지 24시간 용맹 정진 법회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정진호입니다. BTN 불교 TV 개국 25주년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 오늘은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봅니다. 진우 스님은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대표 방송으로 BTN이 현대인들의 불안한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개국 25주년을 맞은 BTN의 가장 큰 역할로 현대인의 불안한 마음에 준 평화와 안정을 꼽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자들이 BTN을 통해 법문을 듣고 소박한 스님들의 사중생활, 예불 등 사찰의 아름다운 풍경과 소리를 매일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며 BTN 계곡이 불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TN이야말로 우리 불교를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그런 큰 어떤 메신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받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청아하고 청량한 그러한 산사의 모습이라든가 스님들의 생활상 이런 걸 봄으로 해서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타의 어떤 큰 방송국들보다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주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름다운 영상미와 스님들의 거룩한 법문은 바쁜 일을 제쳐두고라도 볼 만큼 몰입력을 자랑한다며 다 챙겨볼 수 없어 안타깝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불 본다든가 또는 법회할 때 스님들이 이제 뭐 그야말로 거룩한 법문을 하실 때 그때 굉장히 몰입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또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영상이 우리 뭐 특히 산사들이야 뭐 더 할라위 없는 그런 영상 아름다운 영상을 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춰질 때는 뭐 바쁜 볼일을 제쳐 두고라도 그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이제 영상미가 너무나 좋고요. 진우 스님은 개국 이후 수많은 난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BTN의 동력으로 직원들의 원력과 신심을 꼽으며 앞으로의 발전도 확신했습니다. BTN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우리 불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방송국이 되었고 또 지금 이제 BTN은 뭐 내외적으로 그 새로운 어떤 그런 미디어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개발 뭐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발전되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개국 이후 25년 동안 새벽 예불부터 잠에 들기까지 불자들과 함께하며 친구, 가족과 같은 자리를 매김했다며 지금의 역할에 안주하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역할은 충분히 해왔지만 거기에서 이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더욱 그 방송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그런 또 시장도 살펴보고 해서 적극적인 그런 이제 개발을 통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사찰 문화 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던져줄 그런 그 청량한 메시지 등을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그렇게 개발을 통해서 발전되어 나가야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지난 23일 원적에 든 영천 만불사 조실이자 전 해인 총림 해인사 주지 망우당 봉주대종사 분향소에 전국에서 모여든 사부대중들이 스님의 영전에 분향했습니다.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천 만불사에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납니다. 지난 23일 원적에 든 봉주대종사의 법구가 평소 수행하던 만불사 일주문을 향해 들어옵니다. 만불사 조실 봉주대종사의 연결식을 하루 앞둔 28일. 만불사 인등전에 마련된 봉주스님 분향소엔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대원스님과 대견사 회주 성문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스님, 도림사 주지 종현스님, 우리절 회주 동봉스님 등 수많은 사부대중이 스님의 영전에 분향했습니다. 봉주스님을 떠올리는 스님들은 생전 인연을 회상하며 북받치는 감정에 눈시울을 붉혀 주의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불교를 국제화 불교, 세계화 불교를 꼭 이루도록 유언을 하신 아주 청렴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또 1등 수행자고 아주 뼛속까지 사문의 정신이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또 수행도 그와 같이 아주 용맹정진하게 그리고 모두게 모든 분이 성불할 수 있는 본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대원 스님과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등은 봉주 스님의 종단을 위한 헌신과 수행, 자비심을 기렸습니다. 또 이 종단을 비구 종단을 세우는데 조계종을 세우는데 목숨을 바쳐서 헌신해서 일생을 큰 종단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계시면서 종단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렇게 입적을 하신 걸 솔직히 들으니 너무 아쉽고 또한 이분을 하신 그 뜻을 후학들이 받들어서 더 조계종단을 발전시키 나가겠다는 그런 큰 원력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었고 가시면서까지도 웃음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큰 스님의 풍모를 보이셨다는 그 모습에 역시 큰 스님은 큰 스님이구나 하는 모습을 느끼고 스님이 그런 모습을 저희 후학들이 많이 배우고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9일 만불사 인등전에서 엄수되는 연결식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사부대중 수행과 자비심을 몸소 실천한 봉주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예정입니다. 또 스님의 속한 사발을 기원하는 뮤지컬 가수와 인기 가수의 추모 공연을 가미해 새로운 불교 장례 문화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망우당 봉주 대정사의 연결식은 1월 31일 오후 8시, 2월 1일 오후 2시 BTN을 통해 방영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불교계 국제 구호단체의 새 사업계획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다섯 번째 단체는 나누울입니다. 올해는 특히 창립 10주년을 맞아 더 특별한데요. 빈곤, 문맹 퇴치와 아동보호에 힘쓰는 나누울이의 계획을 최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태고종 국제구호단체 나누울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승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2010년에 창립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빈민국 어린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수 정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빈곤 퇴치, 교육환경 개선과 긴급구호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누울이는 대승보살도를 실현하여 지구촌 곳곳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2010년 3월 창립되었습니다. 나누리의 사업은 기본 방향을 국경을 초월,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계층의 구호,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또 지구촌 곳곳의 문명 퇴치, 아동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습니다. 작년에는 캄보디아 배수아반 초등학교에 식수 정수 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0주년을 맞아 1년에 한 곳씩 건설하던 식수 정수 시설을 하나 더 늘려 두 곳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건설될 시설 중 시엠립주 프레이톰 초등학교의 정수 시설은 작년 10월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프레이톰 초등학교는 2011년 1차 지원 사업 때 식수 정수 시설이 건립됐으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장소를 옮겨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식수 정수 시설에 더해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거나 교실에 선풍기를 설치해주고 학습 교보제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칠 예정입니다. 2020년은 나누리가 창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매년 1개교씩 건립해오던 캄보디아 초등학교 식수 정수 시설 건립을 금년에는 2개 학교로 늘려서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며 이와 함께 초등학교 교실 내에 선풍기 설치, 컴퓨터 보급, 학습 교보제 지원, 교사 페인팅 작업, 구충제 먹이기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나누리에서는 식수 정수 시설을 건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면서 학생들이 항상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누리에서 건립한 식수 정수 시설은 현지 직원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2개월마다 정수 필터를 교환하고 연 2회 수질 검사를 통해 깨끗한 물을 국내 활동도 활발히 진행됩니다.
자선음악회, 나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국내에서 자비행을 실천한 나누우리는 운영이사 진성 스님이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국내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와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종교, 국경을 초월해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나누우리는 지구촌 모든 이웃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NGO인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시엠립의 아동센터를 연 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로터스월드는 교육과 직업훈련, 의료지원 사업 등을 펼치며 캄보디아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썼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인 로터스월드가 지난 2006년 캄보디아 시엠립의 아동센터를 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빈곤 해결은 오직 인재 양성에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조차 없는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고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은 물론 지역개발과 의료지원 사업으로 캄보디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습니다. 정말 아이들도 뭐 중산층 이상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하기도 어려운 그런 최고의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교육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곳으로 인재를 진짜 키워내는 그런 곳을 만들어보자. 로터스 월드는 부모가 없거나 열악한 가정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보육하며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아이들이 아동센터에서 글을 배우며 10년 후에는 명문대까지 진학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벤치마킹에 공교육 체계에 활용할 정도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 교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센터를 새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센터 내에 안과수술 장비 등을 갖춰 개안수술을 비롯해 안과와 내과, 산부인과 진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 환자만 3만여 명, 1,300여 명이 개안수술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로터스 희망미용센터 등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업훈련의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고 생활하고 또 취업하고 또 그 아이들을 또 후배 뒤에 후배들이 오면 또 그냥 맞이해서 다 그렇게 케어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보람 있고 그렇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와서 지금 우리 로터스월드에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아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2014년에는 UN 경제사회 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 NGO로 선정됐고 국제사회에서 NGO 단체로서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로터스월드 아동센터를 통해 캄보디아 아이들은 척박한 삶을 바꿔나가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며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착하고 건강한 아이들, 말하자면 건강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 나보다 그래도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을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지난 26일 센터 앞마당에서 설맞이 합동 세배와 떡국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쓸쓸히 지내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으로 시집 온 뒤 혼자 아동을 키우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외롭게 보내지 않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날 합동세배를 통해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고 작은 선물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한국인의 십시일반 정신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2세 자녀들에게 희망 장학금을 전달하고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불교계 유수학자와 활동가들이 협심해 불법 홍보의 전문성과 대중화를 기치로 21세기 불교 포럼을 창립합니다. 단체는 대중 강연과 무진 학술상 시행 등을 통해 신진학자 양성과 인문학 발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심점으로 전문학자들의 야단 법석이 될 또 하나의 싱크탱크가 탄생합니다. 시대적 화두인 화합과 상생을 모태삼아 현대인 불법 수호의 의미를 담은 21세기 불교 포럼. 단체는 불교적 세계관의 이해 증진을 포함해 참여자 중심의 다각적 문화행사와 신진학자 발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22일 경주 경북신문 시에로 빌딩에서 창립을 앞둔 가운데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교수를 이사장으로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와 차상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불교 학술 단체들의 연구 성과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사는 삶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다 하는 게 한 가지고요. 자발적으로 학술 연구 사업을 지원해서 선순환 구조로 맞물려서 체계를 구축해 보겠다. 이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21세기 불교 포럼이 추구하는 가치는 불교학 전문성 강화와 후속 세대를 위한 학술 지원으로 풀이됩니다. 인도와 중국, 티베트 등 세계 불교를 비롯해 대중문화와 과학적 불교 등을 아우르는 심층 논의가 이어지고 관련 전공 학생들을 초청해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교학 연구회와 협력해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학문적 성취가 각종 매개체로 전파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사업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불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자들 중심으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정해진 주제나 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KABS 무진국제학술상은 단체의 상징성을 더하는데 매년 불교학 전 분야에 걸친 영어 논문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세 편의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5년 미만인 모든 불교학자들이 응모할 수 있고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논문은 심사 결과에 따라 불교학 연구회 등재지에 게재하며 신진학자들의 자리침 확보와 위상 정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충실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나 학문 후속 세대들이 좀 더 국제적인 조망을 가지고 작업을 세계학계에 던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장식한 수많은 거점 속에 빼놓을 수 없는 뿌리를 담당하는 불교학. 21세기 불교 포럼이 신구가 유연하게 조화된 불교학의 미래를 그려낼지 사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월정사 포교당 강릉 관음사가 불기 2564년 정초기도를 봉행하고 신임 신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관음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관음사 주지 무주스님, 김진명 강원불교신도연합회장, 최돈석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박옥년 신임 회장을 비롯해 새로운 미래상을 그려나갈 신도회 임원진을 임명했습니다. 무주스님은 새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신도회 임원진에게 지역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박옥년 신도회장도 취임사를 통해 신도들과 화합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신행활동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릉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관음사는 다음 달 29일 불교대학 19기 입학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합니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단청장과 불화장, 아랫역 수륙재 등 총 52건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 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단체들의 올해 사업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단체들에게 불자들의 관심과 응원,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